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 미국 증시가 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추경호 부총리의 대출량조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발언은 뭐 한국 증시에 좀 찬물을 좀 끼얹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실현 매물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시장이 사실 크리스마스까지 감안해서 본다라면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부랴부랴 좀 매도세가 좀 나오는 모습들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치권에서 좀 다른 발언들로서 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 이러한 여파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수급들은 외국인들도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선물 쪽 모두 매도세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내일 있을 FOMC 회의 결과까지도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의 CPI 지표가 뭐 예상치에 부합한 정도가 발표가 됐고 근원물가 같은 경우는 4%를 좀 발표했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내일 있을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보다는 조금 시장에서는 좀 매파적인 발언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 종목 매수를 하기보다는 내일까지는 좀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좀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약하긴 하지만 내일 한국 증시는 또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셔닝을 살펴봤을 때 선물 시장에서 그래도 포지션 자체가 하방이 아닌 상방 쪽을 좀 잡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2,500선에 대한 부분들은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뭐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크게 커진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좀 박스권에서의 등락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종목들 대응은 섣부르게 좀 하락한다고 해서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 내일까지는 좀 관망세로 좀 대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잡아가는 자리를 이용해서 종목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저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내일까지는 FOMC 회의 결과 저희 한번 확인하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